다시 한번 대구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카카오 단기가 하는 분들이 꽤 많은가 봐요. 그래서 말을 먼저 올리고요.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상대방이 조를 당기지 않으면 먼저 조를 당기고, 포 넘겨서 달라 하고요. 상이 나가고 싶은데 나가겠습니다. 그냥 맨 국면이고, 포 넘겨서 양득하겠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자, 이런 국면이고 상이 먼저 튀어나올 수 있죠. 때릴 수가 있는데 잠깐 한 템포 쉬었다 갈게요. 야, 상이 나가니까 강공으로 두네요. 피할 수밖에 없고. 상이 또 걸려있죠? 조를 위협할 것이고, 일단은 때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조를 열고 올릴게요. 말을 걸어주고요. 차가 지킬 수도 있죠. 네, 차로 지키네요. 포 넘기고요. 같이 포가 넘어온 국면이고, 자, 조를 올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한 번 더. 한 칸만. 저러 달라 그랬는데.
검토해야 될까요? 차로 막은 국면이고 조를 밀 거란 말이죠. 조를 한칸더 올리겠습니다. 그리고 포가 넘어와서 차를 씌울게요. 차 잡으러 갑시다. 차가 갈 데가 없죠, 지금. 조를 먹고 죽던가. 이러면은 차 먹죠. 마가 걸려있네요. 포를 살릴 것인가, 말을 살릴 것인가, 뭐 그런 건데, 말을 주고 갈 수는 없고, 포도 주고 갈 수도 없고. 어떤 수가 가장 좋을까요? 장군 친다. 동마로 올라가도 안될 것이고 마가 걸려있는 상태다. 그러면 일단 수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? 포를 주게 되나? 상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먹고 올라갈게요. 텅텅 비었죠? 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상대방 시간 초과로 아 기권했네요. 기권성으로 제가 했습니다.
네, 잘 뒀습니다.